안녕하세요. 우리 집에 가끔 오는 고양이가 있는데 네.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서 여기 보세요. 이게 핏자국이에요. 아 이게 핏자국이에요? 네네. 핏자국이에요. 아 거기도 있어요? 네. 여기 다 핏자국이에요. 아 여기. 네. 계단 다 핏자국이에요. 완전히 이렇게 굽어져서 여기로 이렇게 긁고 다녀요. 이렇게.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됐어요. 4, 5년 전에는 뭐 조금 불편할 정도였지 여기까지 다녔거든요. 네. 아, 저희 동물농장팀에서 나왔는데요. 그 혹시 발 이렇게 저는 고양이 혹시 보셨어요? 봤어요. 요즘에 보니까는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다리에 피가 막 나와. 피가요? 사람으로 따지면 얼마나 보게. 근데 요 근래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져요? 네, 갑자기 피를. 쟤는 누구야? 새끼. 새끼? 여기다가 애기도 놔버렸어. 배가 아프니까 무거우니까. 그래서 계속 있더라고. 때 말랐어 그래갖고. 생선 주면서 있다 보니까 눌러 앉은 거죠. 이렇게. 배달하는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차에 혹시 스쳤는지. 내가 볼 때 이거 사람이 해서 다친 것 같아 보니까. 왜요? 어떻게 이렇게 꺾일 수가 있나. 이렇게 생겼어요.
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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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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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경계하네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잡았다. 잡았어, 잡았어. 괜찮아, 괜찮아. 집을 저쪽 안쪽으로 좀 가자. 이거 지금. 진짜 가까이서 직접 상처를 보니까요. 그동안 구조 못한 게 더 마음이 아파요. 미안하고. 골절한 적이 없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이쪽 그 팔목을 잡아주는 인대나 이런 쪽이 손상되면서 팔목이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그냥 요 상태로 굳어버린 것 같거든요. 예를 들면 올무 같은 데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몸 하중을 팔목 쪽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걸 빼려고 하다가 보면은 주변 인대를 많이 끊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관절을 고정해놨기 때문에 저 관절 고정한 뼈도 잘 붙어야 돼요. 그래서 일단 수술은 괜찮게 잘 됐고 앞으로 이제 회복하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치료 잘 받고 만나서 잘 살자. 나서 빨리 와. 다 가슴살 내기게 계속 그냥 건강할 때까지.